안녕하세요, 음식가입니다. 오늘 방문해 볼 곳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하고 있는 엘로제라는 곳입니다. 앞에는 계곡이 흐르고 나무와 풀이 우거져 있어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커피 가격은 9,000원, 만원대로 가격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분위기나 서비스를 본다면 납득이 가는 가격입니다. 로스팅도 직접 하시는 것 같고 커피 메뉴 외에도 와인과 식사로 먹을 수 있는 피자, 볶음밥 등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엘로제 오리지널 원두는 다크 초콜릿 베이스에 선미가 어느 정도 있는 원두로 어딜 가든 기본 맛을 먼저 즐기고 싶은 저는 엘로제 오리지널 핸드드립으로 주문했습니다. 핸드드립을 주문하면 테이블로 가져오셔서 직접 내려주시는데 원두 설명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물론 집에서 내려 마시긴 하지만 바로 앞에서 또 내리는 거 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맛도 달라지고 얘는 이제 씨앗만 필요하니까 껍질을 다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게 이제 되게 다양해요. 물로 씻어버리는 거, 말려서 깎아버리는 거, 발효 숙성한 거. 발효 숙성한 게 확실히 손이 많이 가고 당도도 그렇고 사냥이 좋아요. 얘가 허니 프로세싱이라 그러거든요. 얘는 단가가 되게 높고 얘는 그 중에서도 그 최고된 거예요. 향이 되게 좋으실 거예요. 이런 건 남겨야 해요. 레몬 더치도 같이 주문했는데 레모네이드 위에 커피가 올려져 있는 음료 느낌으로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비주얼만 좀 이뻤어요. 아무튼 분위기 좋고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커피 맛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렇게 커피 한잔 소화시킬 겸 잘 때리고 나왔습니다.